3교시에는 우리 남자분들 허벅지 씨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이 허벅지 씨름은 팔 씨름하고 틀리기 때문에 팔힘세다고 허벅지 센 거 아니거든요. 자, 2교시에 우리 여자 팔 씨름에 참가 안 하신 분들은 용돈을 볼 수가 있어요. 이기는 쪽에 레이스를 걸어가고 여러분들 이제 음료수 값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선물은 화장품이 나갈 겁니다. 자, 네, 이제 두 곡 끝나는 대로 바로 여자 팔씨름부터 출발할게요.